저희 위미트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미트는 우리가 고기를 만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게 고기의 MEAT가 아니라 그 MEET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 의미는 사실 이제 저희가 고기가 아닌 다른 것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좀 글로벌한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육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이거를 얼마만큼 우리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우리 생산 시스템이 서포트를 할수 있느냐 하는 한번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음식 생산에 사용되는 전체 토지 중에서 가축 사육에 사용되는 비중이 약 77%나 되는 반면에 그 전체 에너지 공급원 중에서 가축으로부터 오는 비중이 약 18%밖에 안될 정도로 실제로 가축이라는 중간자를 거쳐서 고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자원 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이와 같은 고기 소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도하다고 인식을 하게 시작했고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주는 영향 그리고 이런 축산 방식에서 발생하는 이슈들 그리고 그런 축산 방식에서 고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사용되는 항생제 그리고 또 고기의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이슈 등등으로 인해서 기존과 같은 육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점점 더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대체육 시장이 그리 크지는 않다만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비자 인식들이 개선이 되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그 대체육 시장이 기존 육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거다라는 그런 시장의 보고는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안될 거다라고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건 정말 대체육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체육은 사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양육이라는 형태가 있고, 그 다른 형태로는 이제 식물성 대체육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성 원료를 조직화해서 그런 고기와 같은 질감 그리고 경험을 살리는 거는 육류 대체 식품을 만들어 있는 내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만든 이제 제품을 바탕으로 현재 저희는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식물성 원료는 버섯 또는 병아리콩과 같은 식물성 원료로 이제 닭고기 식감을 살린 치킨 대체 식품 위미트 프라이드를 최근 출시를 했었고요. 간략하게만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우연찮게 한 방송사에서 저희를 컨택해 주셔서 저렇게 촬영을 진행을 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는 그 업력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법인 설립은 올해 4월 달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 법인 설립 이전에 제가 8월 달부터 제품 개발을 시작을 했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테헤란로 커피 클럽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을 때뭐 기존 IR과는 다르게 현재 제가 그 진행하고 있는 창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 위주,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 사례 등등에 대해서 요청을 부탁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작년도 한 8월 달쯤에 저는 어떤 모습이었나 한번 돌이켜 보게 되었는데, 일단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한요네 가지 정도를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팀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자본은 풍부한지, 또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역량이나 기술은 갖춰져 있는지, 네트워크는 있는지. 근데 사실 당시 시작할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시작을 했고, 당시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가 들어왔었는데, 유학 자금을 다 써서 들어왔기 때문에 돈은 없었고요. 그리고 뭐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식품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력도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창업을 기존에 해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저는 이러한 제품은 꼭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제 이 제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에 제가 네트워크 미팅에서 만났던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자고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슬라이드 상에서의 엑셀 리스트는 그런 사업의 리스트입니다. 그러한 그 아이디어를 내던 과정에서 이제 그 뭐 시장에서 원하는 또는 뭐 조금 판단하기에 돈이 벌릴 것 같은 그런 사업들의 리스트도 있었고, 이제 제가 해결하고 싶었던 그런 사업이 있었고, 이제 그런 디스커션을 해가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조금 더 내가 진정성 있게 사업을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럼 내가 과연 느끼는 그런 불편감이나 내가 원하는 사업은 어떤 형태인가를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채식을 제가 지금 실천한 지 약 한 4년 정도 되는데, 그걸 통해서 느끼는 불편감들을 좀 다시 한번 집중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채식이라고 하면, 저는 채식을 시작하게 된 거는 환경적인 이슈에서 조금 더 개인이 긍정적인 역할을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이제 채식을 한다는 것은 기존 그 음식 식문화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뭐 먹을 수 있는 음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먹어왔던 음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음식들로부터 오는 경험들은 사라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오는 뭐 포만감 등등이 있는데, 그게 없, 그리고 또 이제 그 식탁에서 차지하는 메인 요리로서의 역할도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제대로 먹은 한끼 느낌이 부족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싶은지 스스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이제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앞서 보셨던 그런 뭐 식물성 치킨 제품을 가지고 제가 글로벌 육류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증가하는 시장에 고기에 대한 수요를 이 제품으로 하나로 대체하고 뭐 채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러한 제품을 만들면서 우리가 식물성 기반의 음식도 이제 과거에는 뭐 채식이 어렵고 뭐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많은 심리적 장벽이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제품이 등장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많은 뭐 갑자기 이 제품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채식을 할수 있게 되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채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라는 그런 심리적 장벽을 약간 낮춰주는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솔루션은 맛있는 식물성 고기 기반의 일상적인 음식을 생각했고, 보통 이제 대체육을 생각하면 많이들 이제 소고기 대체, 특히나 환경적인 이슈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저도 거기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치킨 대체에 포커스를 맞췄던 이유는 이런 사람들의 인식상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킨이라는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음식 자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역할, 그 대중음식으로서의 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편적으로 소비하고 맛있게 먹는 그런 제품인데요. 만약에 그런 제품이 이제 대체육의 형태로도 나와서 일반 사람들이 쉽고 맛있게 섭취할 수가 있다면, 아, 이런 뭐 식물성 기반 음식들도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만 느낄 게 아니구나. 내가 만약에 마음을 좀 내어서 음료 섭취를 조금 줄이고자 했을 때 이런 대안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치킨 대체 식품을 개발을 했었고요. 사실은 처음은 이제 제가 이거를 만들 당시만 해도 바로 창업을 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맛보이는 서울 창업허브를 찾아갔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심해지면서 제가 서울 창업허브는 클로즈가 되고 미국으로 이동해서 계속 제품 개발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이러한 제품이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니고 뭐 일반 분들도 콩고기라는 형태로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콩고기의 경우에는 기호적 또는 관능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맛이나 식감적인 부분인데, 그에 대한 이유는 이제 그 콩고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위 콩고기 파트, 조직 콩단백이 주 이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은 그 지금 약간 누런 색깔의 이런 덩어리들이 보시는 조직 콩단백인데요. 이런 조직 콩단백은 일단은 그 분리대두 단백이라는 콩 분말을 써서 조직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콩 분말을 쓰다 보니까 그콩 특유로 콩으로부터 나는 특유의 취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조, 조금 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좀 설명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조 방식이 이제 건조 압출 성형이란 방식으로 제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 그 조직 단백 사이사이에 보실 수 있는 이런 기본과 같은 구조들이 다공성 구조가 형성이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 조직 콩단백을 씹었을 때그 고기와 같은 단단하고 쫄깃한 식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스폰지를 씹는 것 같은 그런 식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이런 조직 콩단백을 바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이런 조직 단백을 다시 갈아서 결착제를 넣고 그리고 조미를 하는 분쇄 가공용, 그러니까 뭐 패티나 아니면 소세지, 너겟과 같은 그런 제한적인 용도로만 활용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이제 그 서울 창업허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뭐 얼린 두부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양한 소재들을 하나하나 테스트해 가면서 약한 150회 이상의 프로토타이핑 과정을 거쳤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조악한 수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결이 좀 찢어지는 그런 원형 느낌의 제품을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하는 중간중간에 저 스스로도 많이 이게 과연 시장에서 워킹은 할까 뭐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당시에 이제 그 서울 창업허브의 그 강기주 팀장님이 계신데, 팀장님께서 한번 시식회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제가 기존까지 만들었던 그 대체육 제품을 가지고 이제 그 치킨처럼 튀겨내서 하나는 양념을 하고 하나는 후라이드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튀기지 않고 그릴에 구운 버전, 마리네이딩을 해서 그린에 구운 버전, 이세 가지를 시식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 분들, 서울 창업허브에 계신 일반인 분들을 모집해서 시식회를 진행을 했고, 저에게 조금 더 이제 이 시식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바로 이 설문 결과인데요. 당시 이제 익명의 설문 결과를 설문 진행했었는데, 그 결과로서 이제 저희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심지어 이제 기존 치킨을 저희 제품으로 대체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모수 자체가 워낙 작았고요. 그리고 이 수치, 그래서 이 수치가 다수를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한 이제 이거는 시식회였는데 정말 내가 내 돈을 내고 구매하는 순간에도 동일한 반응일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5월 달에 크라우드펀딩을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소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직 만들 수 있는 양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당시에 이제 준비한 수량만큼은 다 판매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여기서 여전히 저희가 진행하는 시장성 검증 파트에서는 100%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하는 구매가 그런 플랫폼 우선적이지는 않을지, 또두 번째는 구매가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성 구매로 끝나지는 않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던 게 바로 이제 자체적인 판매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라이트하게는 스마트 자산물을 구축하는 것도 뭐 비용과 시간이 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뭐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을 하게 됐고, 지금은 현재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제품, 여기 그 미트 치킨 하나만 오픈을 해서 판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 그 저희 자체 채널력이 약하고 그래서 뭐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8월 달에 오픈을 시작한 이후 계속 저희 판매는 매월 6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량만 산출한 결과치이고, 저희가 현재 지금 조금씩 이제 10월 달부터 B2B를 시작을 했는데, B2B 판매액을 합하게 되면 벌써 수치는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고무적인 부분은 저희 이제 재구 매율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 급하게 그 저희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리뷰를 달아주신 분들을 최신순으로 그냥 4개의 리뷰를 긁어 모았는데, 다 재구매에 대한, 첫 번째 분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재구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재구매율이 생각보다 높고, 그리고 재구매 하시는 분들은 객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 보셨던 첫 번째 이 제품을 내고 두 번째로는 꿔바로우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됐었는데, 꿔바로우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매하셨던 저희 포괄 패키지는 저희가 한정판으로 판매를 진행했었고, 한정 수량을 구매하실 때 이제 기존에 저희 프라이드 제품 구매하셨던 분들이 50% 이상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저희가 막 시작한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스마트 스토어는 B2C 방식의 판매인데,
조금 더 이제 B2B 방식의 판매를 확대해 나가면서 조금 더 시장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침투가 가능할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침투에 대한 효과적인 채널은 어떤 것일지,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지금까지 구매는 아무래도 채식을 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요. 일반 대중들이 그이 제품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포인트로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게 맞을지를 조금 테스트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는 해외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지. 지금 이제 치킨이라는 형태는 우리가 친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해외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반응할지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고기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그 저희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쉽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게 음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퇴근 후에 사람들과 같이 즐기는 뭐 삼겹살에 소주라든지, 아니면 파인다이닝에서 먹는 스테이크라든지, 아니면 바베큐 자리에 가서 같이 즐기는 그런 뭐 꼬치류라든지, 그렇게 이제 고기는 이미 음식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그런 고기를 이제 꼭그 가축으로부터 얻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약간 볼드한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과거 저희가 마차를 탈 때는 마차가 최선의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나오면서 자동차가 더 우월한 기능적 가치를 가지고 마차는 자연스럽게 후식 기술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저는 식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텔과 같은, 제품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인텔과 같은 모습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사더라도 완제품 컴퓨터는 뭐 다양한 브랜드에서 제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텔 CPU 칩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저희 제품도 이제 음식이라는 완제품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로서, 그리고 그 자체 브랜딩을 가지고 다양한 요리에 적용되는 그런 식물성 원유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방향성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브랜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 제품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곧 환경을 위한, 또는 이제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과 같은 파타고니아와 같은 저희 브랜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니트는 소비가 곧 행동인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요. 음식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우리 일상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